라이브브 A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픽셀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상면 위상차 AF를 사용하고 가로 88%에서 세로 100%의 굉장히 넓은 AF 영역 커버리지를 지원을 해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렌즈에 따라서는 가로 세로 모두 80% 정도로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AF 영역을 지원해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드 상태에서는 스팟 모드에서는 최대 3975개의 굉장히 세밀한 AF 포인트 이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십자키를 여러 번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터치 AF를 지원하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이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적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팟 AF 상태에서 실내 형광등 상태에서의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렌즈는 1855 번들 렌즈가 되겠고요. 네, 무진과 같이 상당히 비교적 빠른 AF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워블링 현상도 사실상 전혀 없는 위상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뛰어난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라이브브에서의 뭐 이질감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의 상급기, 중급기 정도에 못지않은 뛰어난 AF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렌즈에 따라서 또 AF 추적 성능이 아주 뛰어난 기종까지는 아닙니다만 싱글 관련한 단일 촬영 관련해서는 일체 스트레스가 없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AF 성능을 지닌 기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F 모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방금 스팟을 사용했고요.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영역을 복합적으로 AF 포인트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겠고요. 존 AF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F 역시 위치를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얼굴인식 플러스 트래킹 모드가 되겠습니다. 인퍼 버튼을 누르면 얼굴인식과 눈검출로 이렇게 아래쪽에 좀 로고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얼굴인식을 하게 되면 가까운 쪽에 위치한 피사체에 좀 더 우선을 해서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옮겨주고요. 근거리 상태에서 얼굴 눈검출을 설정을 하게 되면 눈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얼굴 인식 박스 안에 또 네모가 또 눈에 위치한 표시가 되어주고 꾸준하게 또 눈을 따라가서 촬영을 해주는 그런 촬영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고요. 아이 얼굴 인식 뭐 어떤 상황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고 눈검출 같은 경우는 전신은 조금 어렵고 반신부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